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날 우승을 했고 지금이 토요일이잖아요. 야, 근데 우승 이후에 정말 하루하루가 시간이 좀 천천히 갈 정도로 굉장히 만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근데 두고두고 다시 봐도 정말 기쁠 정도로 여러분들도 아마 뭐 우승 굿즈를 저처럼 싹쓸이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예,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우승 유니폼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우승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또 우리 오지환 선수가 공중파 나오는 장면, 예, 보셨죠? 거기에 또 제가 자료 제공으로 살짝 출연을 했는데 제 이름도 확인하셨죠? 예, 채널명도 확인하시기 바라고 SBS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아, 이게 우승이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승은 우승이고 저는 제일 해야죠. 예, 다음 목표 V4 아니겠습니까? V4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말하는 게 처음이라서 입에 잘안 붙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 시리즈 이후의 소식들,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동안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모이면. 그래서 오늘 한국 시리즈 뒷이야기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스태티즈를 통해서 한국 시리즈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요. MVP 오지환 선수도 잘했지만 한국 시리즈 타율 1위가 바로 LG의 보물 문보경 선수입니다. 아, 올해 저는 문보경 선수가 우승 기운을 타고 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대표로서도 금메달을 따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했던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한번 우승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많은 선수들이 우승 반지 없이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문보경 선수 2000년생이잖아요. 이제 뭐 프로에 거의 뭐 풀타임 한 3시즌째인데 이 3시즌 만에 병역 혜택도 받고 우승도 또 하고 정말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문보경 선수 너무 자랑스럽고 점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이 쫙 되고 있죠. 예, 커리어에서 뭐 실수도 많고 실책도 많았지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저는 또이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2020년 8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21년부터 문보경 선수가 딱 1군에 올라왔을 때도 그때부터였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더, 예, 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좀, 예, 신인 때부터 언급을 한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문보경 선수가 두 번의 챔피언에 올랐고, 또 메달을 잃어버리는 또 황당한 사고도 있었지만, 다행히 또 누가 찾아서, 이번에는 꼭잘 보관하시기 바라고, 문보경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 알고 보니까 한국 시리즈 체질이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한국 시리즈 못 나가서 우리가 잘하는지 몰랐던 거지, 김현수 선수, 신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3할 타율이 넘었고, 김현수 선수는 또 타율은 2할대였지만 결정적인 타점을 올렸고, 신민재 선수는 수비에서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리고 마지막 아웃카운트 그 장면은, 진짜 돈 주고도 못살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신민재 선수가 마지막 아웃카운트, LG 트윈스의 우승을 확정짓는 그 순간, 만들은. 우리 선수가 모두가 잘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문보경 선수는 한국 시리즈 타율뿐만 아니라, OPS에서도 오지환 선수와 더불어서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 시리즈 내내, 달아올랐던 문보경 선수 덕분에, 박동원의 홈런이 추론 홈런이 되고 또 상대를 또 흐름을 뺏는 대승을 만드는 그런 홈런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문보경 선수가 정말 하위 타선의 시작점을 여는 6번 타순이잖아요. 그 타순에서 정말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에이스 KC 켈리. 켈리가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유일한 외국인 투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외국인 투수 두 명으로 할 뻔했는데, 예, 그 선수가 아팠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혼자 결국에는, 예, LG 트윈스의 마운드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나왔고, 또, 끝까지 잘 던지면서, 켈리가, 정말, 고맙죠, 사실은. 예, 올해 부진했는데도 부진을 좀 탈출하기 위해서 본인도 많은 노력을 하고, 단기전에서는 켈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 염경엽 감독이 올 시즌에 켈리에게 부진했을 때 포크볼 장착을 해봐라. 염경엽 감독은 투수에게 굉장히 포크볼을 권유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사실 포크볼 하면은 뭐 당연히 엄청난 변화구고 또 일본 투수들이 많이 쓰잖아요.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가리지 않고 쓸수 있는 브레이킹 볼인데 다만 이제 포크볼을 많이 던졌을 때
팔꿈치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팔에 무리가 가는 구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연경엽 감독이 시즌 중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투수 코치들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본 결과 내가 뭐 넥센에 있을 때도 그렇고 SK에 있을 때도 그렇고 포크볼을 던진다 해서 모두가 팔꿈치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관리할 수 있고 또 포크볼을 많이 던지는 투수도 롱런할 수 있다. 나와 투수 코치들 간에 비법이 있다라고 자신을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켈리에게도 권유를 했습니다만 시즌 중에는 켈리가 좀 부담스러워했다. 아무래도 이 켈리도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나이도 좀 있고 또 포크볼 없이도 충분히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또 시즌 중에 구종을 장착한다는 게좀 어려운 일인데 한국 시리즈 준비 기간에 몰래 투수 코치와 함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무와의 한국 시리즈 연습 경기를 앞두고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포크볼을 염경엽 감독이 보는 앞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염경엽 감독을 좀 놀라게 만든 우리 에이스 켈리였는데 결국에는 1차전에서도 포크볼 3개 던졌는데 알포도를 잡는 공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는 낙차가 좋았고 5차전에서도 좀 간간이 섞으면서 이거는 켈리가 한국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재계약을 해서 한국 무대에 온다면 내년 시즌에도 이 무기를 사용을 한다면 야 외국인 투수가 던지는 포크볼 정말 또 위력이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켈리공이 까다로운데 이 포크볼까지 추가를 한다면 켈리가 한국에서 오래 뛰어서 좀 읽혔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깰수 있지 않을까. 이 포크볼 비장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더 자기 것으로 만들겠죠. 스프링 캠프 때. 그래서 내년에도 사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제가 알기로는 넥센에 있을 때 영경 감독이 헨리 소사도 스플리터를 알려주면서 헨리 소사가 나중에는 LG에서도 잘했잖아요. 이 한국 생활에 좀더 커리어에 스텝업을 시켜준 그런 사례가 있듯이 케이시 켈리 선수도 한국에서 이제 오래 뛰었잖아요. 새로운 구종을 장착해서 또 정말 외국인 투수 100승 켈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저는 할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내년 시즌에 또 올해 사실 정규 시즌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1선발 선수와 함께 LG 트윈스 원투펀치로 내년에도 함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이야기 계속되는데요. 우리의 오스틴 딘, 외국인 타자 없이 정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 잔혹사를 끊어준 오스틴 딘 선수가 재계약을 하고 아무래도 한국 첫 시즌이라 보니까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 등 총액 130만 달러의 재계약이 확정이 됐고요. 기사에 의하면 켈리도 조만간 재계약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켈리 선수는 재계약을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신중하게 계약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뭐 LG 이외에 다른 팀에서는 뛸 수가 없고 또 켈리 선수도 LG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또 협상 테이블 차려지면은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외국인 선수 3명 합쳐서 원래 400만 달러잖아요. 근데 재계약을 하면은 재계약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달러씩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켈리가 이제 5번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50만 달러까지 슬롯이 올라가고 오스틴 1년 한번 재계약을 했으니까 또 10만 달러 올라가서 3명이 합쳐져서 총액 460만 달러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 외국인 투수는 최대 100만 달러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스틴이 130만 달러에 했으니까 켈리도 올해 180만 달러를 받았거든요. 예, 여기서 뭐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좀 많이 건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새로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는 거나 켈리의 재계약은 오스틴이 일단 재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스틴 선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무성했던 뭐 한국 시리즈 전부터 갑자기 뭐모 언론사에서 이호준 감독 내정이 되더니 또그 다음 날에 뭐 한국 시리즈 기간에 코치를 다른 팀으로 보낸 이 팀은 뭐 우승 못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OSXX 언론사에서 예, 그 난리를 쳤는데 우승했어. 니네들은 OS 그 기사 이제 절대 안 봅니다. 예, 눈에 칼이 들어와도 안볼 거고요. 예, 이딴 식으로 뭐팀 흔드는 거 하지 마시고 사실 SSG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감독감으로 정해놓게 하고 있었는데 예, 기사가 먼저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서 결국에는 이승용 감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LG 트윈스 이호준 코치는 잔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뭐 감독을 구하는 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군 수석 코치나 퓨처스 감독, 메인 타격 코치보다는 다른 쪽으로 아마 이제 모창민 코치도 좀 메인을 해야죠. 예.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LG의 잔류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별 소식은 이정범 코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수, 이제 감독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LG 트윈스와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역시 이정범 코치님은 우리가 LTV 영상에서도 봤듯이 나중에 외야에서 응원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승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좀 흔들렸을 때도 이정범 코치님이 직접 조언을 했다고 하죠. 나는 한국 시리즈에서 져본 적 없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준 게 결국에는 또 이정범 코치님이 여러 가지 LG에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신민재 선수 그만둘 뻔한 것도 마음을 다시 돌리게 퓨처스 감독을 할 때도 많은 유망주들을 돌봐주셨고 또 1군에 와서도 또 감독님과 함께 선수들을 잘 뒷받침하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 코치잖아요. 그러면 좀 솔직히 말하면 거들먹거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만큼 야구를 좋아하시고 야구에 진심이시고 항상 팀을 생각하시고 후배들을 위하는 저는 그런 마음들을 좀 느껴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정범 코치님 정말 LG에서 타이거즈의 레전드지만 코치로서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의 또 가는 길도 또 아들과 사위가 또 해외 진출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LG를 떠나셔도 또 언젠간 또 다시 예, 인연이 오겠죠? 예, 그런 것처럼 팀을 위해 헌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우석과 정우영 올 시즌 조금 아쉬웠던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고우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구단 쪽에서 신문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신문조회를 하게 된다면 이 선수가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조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해외 진출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차명석 단장님이 에이전트와 얘기를 해본 결과 고우석 선수 본인이 해외 진출에 대한 의사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팅 시스템 과정으로 이어져야 메이저리그 팀 LG 구단 간의 협상이 가능하고 현재 차명석 단장님께서 이 구단 측에 보고를 해서 구단 이제 구광모 구단주님께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만간 진출에 대한 의사를 돕겠다든지 얼마 이상이면은 진출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게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고우석 선수 욕도 많이 하고 부진했습니다만 지금 고우석 선수가 1998년생이잖아요. 20대 때 개인의 도전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맨땅에 헤딩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한 청년이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모습.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응원을 하겠고 정말 뭐 어디 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진짜 직관 한번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우석 선수의 꿈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는 어쨌든 엘린이 출신이고 또 LG 트윈스의 든든한 클로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에 나가서도 또 응원하도록 하겠고 절대로 꿈을 꾸는 자의 아름다운 도전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우석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 15일에 팔꿈치 뼈 조각 골극 제거 수술, 뼈 조각이 좀 돌아다녀서 요거를 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 조각 제거 수술은 3, 4개월 정도 재활을 하고 충분히 몸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함덕주 선수도 뼈 조각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여러 명의 선수가 고생을 했는데 그 시즌에 돌아와도 팔꿈치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가 누적 이닝수가 많았고 올해는 또 국가대표까지 두 번이나 참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에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또 개막에 돌아올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제 지금 109홀드거든요. 유태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단 통산 최다 홀드 기록에 내년에 도전을 하는데 정우영 선수도 또 이거 달성을 하고 또뼈 조각 돌아다니는 거 해결을 했으니까 또 내년에는 다시 무시무시한 정말 몬스터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시리즈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얘기해 드릴 예정이고 또 비시즌에
상당히 다뤄야 될 거리들이 많습니다. FA 시장, 2차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또 우리 신인들, 또 제가 유망주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스프링 캠프 전까지 또 재미있게 다뤄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승 후 맞는 첫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